네,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종민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는 이제 가상화폐가 전반적으로 아주 경제 시장을 들었다 놨다 시끌시끌한 한 주였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네, 하셨어요. 지난 주 일론 머스크 SNL 출연 이후에 뭐 또 다양한 설화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와일드했는데 시장이 뭐 주식 시장도 크게 흔들렸고 뭐 가상화폐도 흔들렸고 이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보니까 이 코인베이스 상장이 한 달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벌어졌던 쌓여왔던 저기 뭐 투기적인 요소와 위험 요소들 그런 것들이 모두 한 번에 다 한 달 동안 이번에 폭발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 한 달 동안 벌어졌던 일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죠. 이게 4월 14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요? 이제 딱 저기 한 달 정도 됐는데 그게 처음에 상장할 때 히트 쳤잖아요. 네, 이 상장 한 달 해서 이제 네. 이 상장 소식을 놓고 이제 비트코인이 쫙 올라갔죠. 그렇죠. 6만 5천 달러. 네, 상장하는 그 다음 날부터 또 이제 내리막이 시작된 거죠. 그랬어요? 내리막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저기 한 4만 한 7천 달러 갔다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또 좀 반등해서 한 5만 7, 8천 달러 왔었는데 또 다시 또 이제 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또 디스가 또 크게 벌어지면서 또 다시 또 쭉 내려오고요. 그 상황에 또 이제 도지코인 또 그 한 달 동안 또 정말 저기 하늘을 뭐 올랐다가 문으로 가는 것 같았었죠? 네. 문으로 갈 뻔 가다가 좀 저기 지구적인 궤도 정도로 이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폭락을 또 하고. 예, 그 그때 벌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죠. 자, 먼저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나요? 일단 이 코인베이스 좀 가격을 좀 가격 좀 지금 현재 상황 가격. 예. 지금은 어때요? 많이 떨어졌어요. 아유, 이거 대단하게 빠졌습니다. 이게. 오, 그러네. 빨간색이네. 코인베이스가 이게 250달러에 중고 가격, 그러니까 시작하는 가격으로 보통 우리 계산했었었는데. 네. 네. 어제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255달러 정도, 8달러 정도 지금 하거든요. 처음에 400 넘지 않았어요? 얼마라고 생각했어요? 종가가 네, 328달러, 저기 328달러였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장중에 429달러 갔었어요. 근데 한 429달러였는데 지금 한 달 만에 그냥 뭐 258달러, 뭐 60달러 정도 하니까 많이 빠졌네요. 이거 뭐 아 이건 쭉 내려온 거죠. 그쵸, 사실. 그쵸. 네. 이게 시가총액이 최고치가 지금 1,100억 달러였는데, 이야, 지금 1100억. 뭐, 지금 514억 달러니까. 오이구. 네. 어떻게 뭐, 고점 되게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영향인 거예요? 이게 일단은 저거 같아요.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뭘요? 주식을 내다 판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샀다가. 네, 이게. 왜 팔지? 이 주식 갖고 있던 분들이. 네. 이 코인베이스 상장 직전에 비트코인 막 치솟고 하니까 네네네. 기대감이 컸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때다 하고 던진 거야 주식을 좀. 아, 오른 김에. 네, 이 대표적인 예가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IC라고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한 상장 첫날부터 바로 던진 것 같아요. 아, 아 공시도 했어요. 그래요? 던질 것이라고요? 네, 던졌어요. 오. 던져가지고 그 돈을 회복해. 그 회수해서 투자 금액 회수해서 네. 자신의 자기들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의 출렁임을 네. 그냥 고스란히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상장했을 때만 해도 예. 이 뉴욕 증권거래소 모의겸인 그 IC 좀 전에 얘기했던 그 IC하고 회사 네. 그러니까 나스닥을 운영하는 그 나스닥 OMX 예. 그 거래소 두 개를 다 합쳐도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 못 미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낮아졌어요. 그랬어요. 네. 이런 상황이구나. 쉽지 않네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 처음에 상장할 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은 그렇게 안 좋은데요? 실적은 아니야. 실적 좋았어요. 실적은 좋아. 실적은 좋아. 1분기 실적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일단 1분기에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 늘었대요. 오. 매출 3배 늘었으면 이익은 더 늘어나겠죠? 네.
순이익은 4배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실적은 주식시장이 네. 지금 그렇게 주식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안 좋고. 그리고 또 이.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는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네요. 실적이 네. 좋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실적 자체만 봐도 가상화폐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투자 흐름이 보여요 일단. 뭐 코인베이스 주가보다 중요하겠지만은. 네, 그러네요. 이 가상화폐에 대한 흐름이 확실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게 또 반대로 네. 가상화폐 매매는 늘어났잖아요. 네. 네. 주식에서도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 이게 좀 오늘 저도 저기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뉴스인데 네. 리테일 셀러들, 세일러들 네. 그러니까 뭐 로빈후드라든지 찰스 슈아브라든지 이트레이드 네. 이런 그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들의 매매 비중이 네. 지금 뚝 떨어졌어요. 이게 1월만 해도 한 25%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이게 한 17%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1월 생각해보세요. 1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내가 로빈후드를 개설했죠. 네. 맞아. 근데 우리가 왜 로빈후드를 개설했을까 다 그때. 인기라서. 그때 게임스타였잖아요. 게임스타. 그렇죠. 게임스타. 게임스타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로빈후드를 계좌를 열어서 게임스탑에다 올려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뭐 사고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뭐 옵션 사고 뭐 현물 사고 뭐 마진 땡겨서 또 사고 그렇게 치솟았던 게 게임스탑이었어요. 네. 게임스탑 아니고 뭐 AMC 뭐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뭐 블랙배도 올랐고 뭐 레드베스앤비욘드 네. 뭐 정말 이 공매도 관련해서 망한다 생각했던 기업들 다 치솟았는데 한때 인기를 끌었다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 흐름이 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점점. 아, 이제 코인베이스로? 예,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가상화폐 매매로 넘어왔다고 보이는 거죠. 이게. 저희 로빈후드 계속 유지해도 돼요? 다 넘어가고 있는데? 로빈후드가 도지코인을 팔잖아요. 아, 여기는 도지코인 하니까. 그렇긴 하네요. 로빈후드가 참 영민해요. 어떻게 보면 그 거래할 수 있는 저기 가상화폐 몇 개 되지가 않는데 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도지코인 일단 세 개만 들고 있으면 일단 네, 네, 네. 뭐 지금 뉴스 나오시는 것들 대부분 다 그 세 개잖아요. 맞아요. 네. 이더리움 최근에 사상 최고 갔다 왔죠. 그렇죠, 뭐 그렇죠. 비트코인 매일 왔다 갔다 하죠. 아니 그러면 코인베이스도 도지코인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발표했어요. 그래서 다 한대요? 네, 이번에 실적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대세는 결국 우리도 도지코인을 하겠다. 그래도 주가가 좀 오르는 거 했는데 네. 다시 조금 있던 운동을 좀 지난주에 막판에 또 좀 내려왔어요. 일론 머스크 말고도 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몇 명 더 있잖아요? 여러 명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인데 네. 어, 그 잭 도시는 어제 비트코인이 여전히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일단 붙은 거지.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라진 거예요. 네. 비트코인 파와 도지코인 파.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머스크는 네. 거래 쪽으로 가상화폐를 좀 흘러가는 것 같고. 아, 그렇죠.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게 네, 쓰겠다는 이, 거고. 네, 이 잭 도시 같은 경우는 네. 비트코인 자녀 그냥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힘이 양쪽으로 나눠졌는데 이 또 누가 더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겠네요. 근데 저는 머스크 쪽이. 아무래도 관심이 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파워가 크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지코인이 화폐의 개념으로 화폐와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쓰듯이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네. 1달러가 되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어떤 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이게 금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거를 직접 내가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쓴다면 재밌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상화폐가. 맞아.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은 앞으로 가겠다는 가상화폐가 가겠다는 방향도 그쪽 아니에요? 거래를 직접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희망하는 게 이제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근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저기 연방 준비 제도라든지 이런 중앙은행들의 거기는 달러를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거고. 그렇죠. 예. 기초통화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좀 많은 또 시행착오와 충돌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또 가장 또 시장을 흔들었던 게 예.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이 예. 저기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또 떠가지고 또 한 번 더 또 출렁했구나. 출렁했죠. 그 얘기 나오니까 또 바로 또 뚝 떨어지더니 이거 난 전
갑자기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또 뭐 절벽이 됐어요. 왜 절벽이지? 찾아봤더니 그런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이 미국 증권가하고 그 감독기관하고 이 국세청에서 지금 관심이 예.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로 돈을 벌으신 분들이 탈세를 하는 게 지금 제일 고민이래요. 지금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게 그쵸. 정부에서는 돈이잖아요.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미국, 사버리면 네, 미국 정부는 아니 미국은 지금 한국과 달리 지금 이미 벌써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지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작년부터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세금 신고 안 해버리면은 참 애매하잖아. 아, 세금 신고 안 하면 찾을 길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왜냐면 이게 좀 전에 말했던 그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 네. 이게 본사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 사람들이. 심지어 본인들이 우리는 본사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해버려요. 여기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송유관. 네. 지금 맞아 그것도 아 시끄러웠잖아요. 네. 가상화폐 받아가지고요. 네. 근데 그 몸값을 500억 달러 줬는데 가상화폐를 줬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또 이 문제라는 이것은 과연 이 현재 상황과 딱 비교 만나잖아요. 네. 돈세 타겟 가능할 수 있고 그렇죠. 할 수가 없다. 맞아. 그 부분들이 다시 부각된 거죠 이게. 아니, 저는 그것도 그렇고 그 송유관 회사는 그러면 가상화폐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서 줬겠죠. 아, 사서? 이게 그 회사 오너가 개인적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사실 이 미국 정부도 이게 원래 테러리스트 협상 안 한다가 원칙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안 한다고, 네, 한다고 돈 안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준다고 하다가 조금씩 말을 바꾸면서 아 이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언할 수도 있다라고는 했는데. 그러게요. 근데 결국 돈을 줬어. 정부가 주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나 다른 뭐 주요 대부분 나라들은 뭐 송유관 이제 그런 큰 사업들을 뭐 국가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미국 정부도 눈을 좀 감지 않았나. 근데 대신 어쨌든 가상화폐가 또 안전됐어야 했다는 게 또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 더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면 더 앞으로도 좀 규제가 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벌어질 수 있고 이미 뭐 주요 매체들도 이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지 뭐 우리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아무래도 반영이 되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네. 논란은 당분간 또 계속해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코인베이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단 지금 전반적인 신규 시장 IPO 주들이 약세예요. 이제는 신규 상장 약발이 뭐 한 주? 그러네요. 뭐 그 정도 하면 공모가 막 무너지고 하니까 지금 그러게요. 투자자들이 이런 좀 새로운 주식이라든지 네. 특히 IT 계열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경계십니다. 그런 원인이?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뭐 신규 주식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네. 그런 판단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그 네. 신규 상장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안 좋네요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상황 실적보다는 실적이 아니라 주가가 어쨌든 상황은 요즘에 안 좋다 네, 초기다 보니까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고 네. 네 딱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떨어지는 것만 있을 게 아니라 또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항상 있죠 최근에 가장 또 좀 히트했던 것들을 네. 한번 보면은 네. 우리 화이자 여기서 많이 백신 받잖아요. 네, 네. 화이자, 모더나 그런 주가도 올라갔구나. 걔들이 오를 것 같죠, 올랐죠. 그렇죠. 근데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정말 승자는 네. 화이자와 같이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였어요. 아, 바이오엔테크 주식이 올랐어요? 바이오엔테크가 주식이 더 많이 올랐었어요. 오, 화이자보다 왜 그렇지? 이게 화이자는 종합반도체, 아니 종합 제약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백신에 대한 비중이 좀 아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바이오엔테크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특히 모더나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미국만 봐도 모더나 우리가 주사를 많이 맞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화이자가 많이 맞은 것 같습니까? 화이자 많이 맞았죠. 압도적으로 저도 보여도 화이자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기자님도 화이자 맞았어요? 네. 나만 모더나 맞았나 봐. 저도 제 와이프도 모더나를 맞았는데 근데 대부분 다 보면 화이자를 맞고 특히 또 이 어린이들 맞아요. 화이자가 많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이자 주식 쪽 화이자 쪽이 좀 무게가 실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그 12세에서 15세는 진짜 화이자가 유일하니까 네, 지금 예. 그것도 지금 지난주에 발표가 됐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주식에 영향이 미쳤군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엔테크가
지금 보시면은 걔가 그래프 잠깐 보고 있는데 네. 한 달 전에 136불이었던 게 뭐 장중에 200불 갔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다시 오르는데요? 그래도 저기 한 190불 정도거든요. 그 최근에 조정이 컸던 거에 비하면은 네. 괜찮은 거죠. 한 달 동안 상승률이 40%니까. 그러네. 바이오엔테크를 샀어야 되나? 저는 안, 저는 대기만 하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고점에 사셨잖아요, 도지코인. 아, 속쓰려. 아, 도지코인. 우리 제가 저기 지난주 방송... 그것도 SNL 바로 시작 전에 그러니까요. 어, 고점에서 딱 사가지고 일단 뭐 지켜보면서 마음이 네. 아파요. 일론 머스크 입만 저기 살펴보시고 떨어뜨리고 싶은 주식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면 뚝 떨어져. 에이 뭐 한 번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디즈니도 그래요. 디즈니도 안 되고 뭐, 이번 주에 또 재밌는 주식이 하나 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뭔데요? 이게 이번 주에 상장에 대해서 중에 귀리 우유. 귀리 그러니까 우유. 비건들용 우유인 저기 아~ 오틀리라는 기업이 이번에 이번 주 상장을 하는데 귀리가 이제 미국은 그거죠. 오트. 오트. 네. 이게 네. 스웨덴 회사인데 이게 그러니까 식물성 우유 업체로 아주 미국에서 대박 냈잖아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스타벅스에 독점 계약도 했고. 아하. 아 진짜. 네. 아~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에서 우유 소비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물성 우유에 대해서 아몬드 우유라든가 귀리 우유나 이런 거 많이 먹죠. 비싼데도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또 투자자들이 또 대단해. 네? 오프라 윈프리, 제이지. 제이지. 뭐 지난주에 로켓나고 명예전당에 또 헌액된 저기 제이지 래퍼. 네. 비욘세 와이 남편이죠. 남편. 네. 그리고 스타벅스 창업자도 여기 같이 참여했고 스타벅스가 네.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혹하네. 요번에 귀리 우유요? 어디야? 오틀리에? 어디 한번 떨어뜨려봐. 왜 그러세요? 일단 IT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 IT 주식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러네. 일반 소비자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가지고 네. 그 시장이 어떻게 어, 흐름이 되냐에 대한 뭐 힌트를 또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또 이번 주에 또 이것 말고도 네. 좀, 어, 유통주들의 실적이 좀 많이 나와요. 유통. 그러니까 홈디포, 뭐 로이, 네. 뭐 월마트, 네, 네. 그리고 또 저기 어, 타깃, 그리고 뭐 VF 커뮤니, 어, 컴퍼니, 저희가 노스페이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저기 곳을 갖고 있는 네. 그런 기업 분들도 있고요. 아, 다들 오프라인 매장들인데. 아 메이시스. 네, 대부분 다 유통 관련 업체들이 오픈 실적이 한 주간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번에 보면서 지난 주까지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고용 지표 나와서 한번 또 한결 폭락 어. 놀랐고 네. 안 좋아서요. 네. 근데 그 다음번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가 또 치솟아 가지고 또 네. 또 한 번 또 혼란이 왔고 네, 근데 맞아요. 지난주 마지막 결론은 어, 리테일 세일즈는 3월과 4월이 동일했다 나오면서 또 조금 이게 진정된 분위기가 있는데 어, 그런 상황이 어,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번 주에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은 어, 어, 이 그런, 앞으로 또 이 경제 지표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수요일에 것도. 이번 주에 또 연방 준비제도가 어, 전달에 했던 FOMC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안에서 또 이 또 이건 저기 FOMC 위원들이 네. 밖에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끼리 어, 회의를 하면서 진짜로 네. 회의하면서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 어,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또 네. 뭔가 출렁하겠네요. 그 회의록 안에서 만약에 또 뭐 어, 어떤 말이 테이퍼링, 나올지 그러니까 자산매 축소라든지 금리에 대한 또 의견이 어떻게 나 뭐 좀 힌트가 달라졌다든지 할 경우에 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냥 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런 리테일 그 유통업체들이 되게 좋았다는 실적이 좋았다는 게 좀 신기하네. 네. 이게 원래 바닥을 치고 있었잖아요. 온라인 시작 때문에 특히나 팬데믹 동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지난 한 주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 가장 핫한 이 가상화폐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경제 지표가 미친 영향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